제주에서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최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시간대 제주 보건소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세 자릿수를 유지하던 제주 지역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97.2%인 1,004명은 제주 도민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해 밀폐되고 밀집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BN1이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 제주 지역 BN1 검출률은 36.7%로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BN1은 기존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한파로 밀접, 밀집, 밀폐된 산밀 환경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접촉자가 늘고 있고 그게 전파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BN1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파 속도도 빠르고 돌파력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코로나가 크게 확산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